091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화토건입니다. 남화토건, 은는 동사는 1959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1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음. 동사는 종합건설업체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도급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22년 반기말 기준 상장사 남화산업과 비상장사 한국시엔드티, 남화개발, 광주텔레콤, 센트럴저축은행,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한국네미콘 등 14개 비상장 계열 회사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9년 8월에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도급공사 등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임. 대시 아파트, 민간투자, 기타 PF 사업 등 위험성이 높은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안정적인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2년 시공능력 평가액은 26만 495백만 원으로 도급순위 110위, 2021년 20만 2498백만 원으로 131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대시 토목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에도 건축 부문의 기성실적 축소, 기수주한 조경 현장의 마무리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 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화로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기수주한 건축 현장의 수주 잔고 축소 영향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남화토건의 시가총액은 11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남화토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16위입니다. 남화토건의 상장 주식수는 1174만 주입니다. 남화토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남화토건의 퍼은 11.6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7배, 13,1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46억 원, 8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 원, 65억 원, 131억 원입니다. 남화토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74%이고 유보율은 2451.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 마이너스 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 마이너스 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화토건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30원보다 4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4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화토건의 종가는 10,100원이며 주가가 남화토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화토건의 종가는 10,100원이며 주가가 남화토건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5%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남화토건은 는 거래량 273만 3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7,69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2만 5,800주, 한국증권에서 24만 5,131주, NH투자증권에서 22만 1,1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만 7,00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1만 4,4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5만 3,791주, 한국증권에서 22만 1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만 4,741주, NH투자증권에서 19만 4,720주,
JP모간에서 126,06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4,020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304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남화 토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